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먹구마즈 일산 정발산동에 있는 시푸드 전문점 전보시푸드에 방문했습니다. 전보시푸드는 밤가시 마을 근처 디딤타운 4층에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매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실내에는 테이블 20개 정도, 야외 테이블 6개 정도 규모의 매장입니다. 매장 가운데 수영장이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수영장 가운데는 싱가포르의 상징인 멀라이언 분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시푸드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요리는 칠리 크랩입니다. 칠리 파스타를 주문합니다. 따뜻한 차와 짜사이, 고추가 먼저 나옵니다. 앞치마를 요청하니 식당의 캐릭터가 새겨진 일회용 앞치마를 줍니다. 멀라이언 분수를 보며 음식을 기다립니다. 주문한 지 20분 정도 지나 칠리 파스타가 나옵니다. 파란 접시와 빨간 소스가 대비를 이루어 맛있게 보입니다. 튀김빵 두 개가 함께 나옵니다. 가운데에는 다진 피클이 올려져 있습니다. 소스는 칠리 소스를 기본으로 조갯살 같은 해산물이 약간 들어있습니다. 면을 들어 양을 살펴봅니다. 양은 많지 않은 편입니다. 면을 소스와 잘 비벼줍니다. 잘 비벼진 면을 떠먹습니다. 잘 비벼진 면을 먹습니다. 달콤한 칠리소스와 면이 잘 어울립니다. 다시 면을 감아 먹습니다. 잘 비벼진 면을 떠먹습니다. 달콤한 칠리소스와 면이 잘 어울립니다. 다시 면을 감아 먹습니다. 소스에 든 해산물이 같이 씹힙니다. 짜사이는 짜지 않아 입가심을 하기에 좋습니다. 튀김빵을 먹어봅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습니다. 면을 떠먹습니다. 면을 절반 정도 먹었습니다. 빵을 소스에 찍지 않고 먹습니다. 기름에 튀겼지만 크게 느끼하지 않습니다. 면을 거의 다 먹어갑니다. 달콤 매콤한 소스가 질리지 않습니다. 튀김빵에 칠리 소스를 발라먹습니다. 심심한 빵의 맛이 풍부해집니다. 면 마무리입니다. 칠리 소스를 듬뿍 묻혀 먹습니다. 튀김빵은 끝까지 바삭합니다. 남은 칠리 소스에 튀김빵을 찍어 먹습니다. 남은 칠리 소스를 숟가락으로 떠먹습니다. 칠리 파스타 후기는 빈 그릇으로 대신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후식으로 아이스크림이 나옵니다. 초코맛을 선택했습니다. 파란 수영장을 보면서 먹는 아이스크림은 아주 좋은 식사의 마무리입니다. 아이스크림도 야무지게 마무리해줍니다. 후식까지 깔끔한 식사였습니다. 일산 전보시푸드는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집입니다. 매장 가운데 있는 수영장이 이 집의 시원한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싱가포르의 유명한 해산물 요리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칠리 파스타는 매콤달콤한 칠리 소스로 만든 파스타 메뉴입니다. 누구나 좋아할 만한 소스로 파스타를 만들어서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후식까지 깔끔하게 마친 한 끼 식사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